달다다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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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지포 볶음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. 지포 그냥 먼저 이 양념장을 제가 이제 그 만들어놨어요. 고추장 두 큰술하고 진간장 한 큰술하고 그 미림 열 큰술, 설탕 두 큰술, 다진 마늘 한 큰술 섞어놨어요. 고추장은 이 숟갈에 듬뿍 해갖고 두 숟갈 넣었어요. 지포 양이 한 500g 되는데, 이건 내가 너무 딱딱해서, 물에다가 찢어가지고, 가위로 잘라도 되고, 뭐 손으로 찢어도 되는데, 나는 이걸 손으로 좀 찢었어. 그래갖고, 이제, 물, 뜨거운 물 말고, 좀, 따신 물 있잖아요. 한 60도, 70도, 그 정도에, 따신 물에다가 딱 불어가지고, 한 1분, 한 2분? 이 정도 놔뒀다가, 바로 건졌다가 놔두면 되죠. 물기 싹 빠지면 그때 이제 이걸 후라이팬에다가 좀 물기를 약간 좀 날려줘야 되니까 먼저요. 좀 센 불에 뒤지게 줘야 되겠죠. 섞어서 좀 수분이 촉촉하잖아요. 이 지포도 잘 사야 돼. 이거 싼 거는 냄새가 꼴탕한 냄새 나거든. 그거는 진짜 이 지포는 살짝 뿌려 꾸갖고 먹는 게 제맛인데, 싼 거는 꾸면은 막 꼬리내가 꼬리꼬리해갖고 불쾌해서 먹는 거. 그냥 사는 거 한 입 더 주고 좀 좋은 거로 사요. 그 냄새 맡아보면, 사면서 냄새 맡아보면 좋은 내가 나는 거 있어. 좋은 것들은 상품이 좀 비싸긴 해도 그런 걸 먹어야지. 음식을 뭐 싸다고 먹어. 꺼린 걸 사서 못 쓰겠어. 이렇게 이제 수분을 좀 날려주고 물에상 같은 거라 일단 이제 조금 달려가면요. 식용유를 한 대에서 스푼 정도 여준다 생각하고, 나는 이제 뭐 대충 나 맘대로니까 이렇게 막 붓는데, 그러다가 잘못 보면은 많은 양이 들어가보면 곤란하잖아요. 그러니까 좀 곤란하다 그러면은 숟가락으로 기름 엮어도 돼요. 노릇 좀 볼 때까지 약간 월두대 갑니다. 월두대 가 이때 나는 여기다가 불 약간만 낮춰줄게요. 이렇게 중불로 약불로 일단은 약불로 해놓고 함께 해놓고, 여기다가 나는 그 바다를 한 조각 넣어갖고 딱 놓기. 여기 바다를 바다를 넣어주세요. 넣기 다음에 이렇게 섞어 다시 이렇게 바다 향을 좀 입혀주려고. 해군깨 진짜 맛있다. 바다 향 입혀져갖고 맛있네. 그건 처음으로 해봤는데 바다 향. 맛있다 맛있다. 아유 맛있다. 그리고 이제 자 이를 볶아줬어요. 그러면 이제 아까 양념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. 양념. 아까 양념 만든 거 있잖아요. 뿜니다. 야, 좋았어. 좋아, 그래. 자, 이제 비밀 없다. 비밀 없다. 이 원래 이 숟가락으로 뒤집는 거 아니고 뒤집기가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숟가락으로 뒤집네. 숟가락 좀 이 양을 뒤집으려니까 좀 숟가락이 갔었네.
자, 이렇게 딱 쪼리듯이 쪼리듯이 볶아주세요. 쪼리듯이. 네, 그지 다 됐어요. 네, 불 꺼도 한번 맛을 한번 볼게. 마지막에 열라고 물엿은 안 냈지, 일부러. 그래, 이제 물엿을 이제 아, 또 잘 안 나오네, 추워서. 야, 한 개 손 떨린 거 봐라, 안 나와갖고. 두 개 야, 세 개. 야, 세 개 넣고 자, 이제 문 열어야 될까? 깨, 깨. 자, 마지막에 이제 깨 있잖아요. 깨 내가 이야기했죠. 그냥 바로 뿌려도 되는데. 한 두 스푼 정도 넣으면 돼. 손으로 뽀셔갖고 이렇게 넣으면 풍미가 더 나온다고. 이런 것도 맛있어. 여기서 하나 섞어줘, 이제. 야, 그 불 한번 살짝 끓여볼까? 여기서 또 이제 마지막, 그, 장경을 한 방울 뚫어내고 만들어야 되는데. 이제 마지막 물엿 테스트가 쌓였지만 맛이 이제 딱 돌아. 진짜 아 맛있어. 맛있네. 좀 그래 거의 나는 이대로 먹는 것도 여기도 맛있어. 어 그럼 한테 감자 한번 끓여볼까? 이제 또 참기름 좀 좋아한다는 진짜 참기름. 참기름 안 넣는 거에요. 안 넣는 데도 맛있어. 아, 봐봐. 어찌요? 이야, 진짜. 아니, 진짜 맛있어. 마지막. 딱, 그, 예? 올리고당. 세 스푼이 딱. 잡아줘버린 거. 깔끔하게. 자. 그치? 오늘 즐겨야지, 그요? 그, 뒷부에다 밥 먹은 거, 반대로 앉아놓읍시다. 다음에 또 봐요.